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합격 수기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14년도 39회 이제 CPA 최연소 합격자분 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랑 관련이 없는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공부의 본질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점들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거는 7가지 정도 돼요. 하나하나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첫째는 이제 시간 분배에 대한 거예요. 공부 시간 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못하는 과목을 가장 집중하는 시간에 하루 3시간 이상 배치를 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 하루에 5과목 공부하시고 학원 커리큘럼대로 그다음에 그냥 그거 집에 와서 이제 뭐 5과목 있으면 1시간씩 복습을 한다든지 1시간 복습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뭐 2, 30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영원히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수기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못하는 과목을 1순위로 시간 안배를 해주고 남은 시간 동안 다른 과목들의 유동적으로 시간을 분배했다. 내가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사이에서도 이런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문제집만 많이 푸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공부다. 이 제목은 다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예전보다 잘해진 것만 믿고 오만하게 개념을 다시 보는 작업을 다시 공부할 때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을 바꿨어요. 모르는 거몇 개만 연습서에 필기하는 게 전부였고, 그 덕에 회독을 할 때마다 세부 사항들은 까먹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참사죠. 문제를 매일 풀어도 개념을 다시 보지 않으면 금방 공부의 탑이 무너지는 걸 배운 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야, 이윤규 변호사가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문제집만 풀 거야. 특히 여러분들이 저는 기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만 마음대로 그냥 쭉 보시고 시험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아웃풋을 하기 전에는 인풋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인풋의 대상을 문제집으로 할지 책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기출 문제집만 항상 최소한도 보는 거지 그것만으로 필요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 대로 족족 풀고 모르는 부분은 책을 직접 찾아 이해를 했다. 이게 바로 개념을 여기 다시 봤다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제 합격 수기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 후에 잘 보세요. 제가 모르는 걸 머리에 남기는 방법이 정리해 놓은 목차를 보고 그 목차를 보고 그 내용이 이 목차와 연결된다는 것을 본인에게 각인을 시킨다. 이게 이분의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복습 방법.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의 인풋을 채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인풋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웃풋을 활용을 한 거예요. 문제풀이가 아웃풋이잖아요. 그죠? 책 보는 게 인풋이고. 여러분들께서 책을 봐야만, 이제 책이 아니라 문제집 뭐 해설을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뭔가를 봐야만 문제를 풀수 있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목적은 뭐다?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게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만 풀면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고 단순하게 문제집만 많이 푸는 게 최악의 공부라는 거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시험 원장 그 학원의 원장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지체 장애를 핑계 삼지 않았다. 이분이 지체 장애 5급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제 논술형 시험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는데. 잘 보시면 원래 손에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펜을 잘 잡지 못하는 터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근육에 파열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지금까지도 아프다고 지금 써두셨어요. 합격 수기 쓸 때까지.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죠. 지체장애 5급이 있다. 근데 내가 사실 공부할 때 아픈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루에 A4 용지 단면으로 30, 40장 정도를 썼다. 변호사님이 쓰는 공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썼을까요? 서술형 시험이라서 그런 거예요. 외우려고 쓰신 게 아니고 연습해 보려고 쓴 거고. 자,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수험생인 경우에는 아프거나 그러면은 공부 안할 기회로 막 삼아요. 아, 나 감기 걸렸어.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은데 감기가 걸리면은 으아! 너무 기분 좋게 막그 기회를 이용해서 쉬죠. 그다음에 각종의 핑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어. 나는 옛날부터 뭐 집중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몸이 좀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처럼 원래부터 지체 장애가 있는 분임에도 지자가 이제 팔다리란 뜻이거든요. 팔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가락 이분 5급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거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공부에 진짜 몰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신적인 멘탈 좀 태도 배우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핑계 대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마무리의 비결은 속독이 아니라 압축이다. 이것도 진짜 딱두 줄이 나와 있지만 합격수기에 숨어 있는 보물입니다. 이 수기에. 자, 빠르게 한 바퀴 도는 것 마무리할 때 그때의 비결은 속독이 아닙니다.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변호사님 책 읽는 속도가 느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공부해야 할 내용을 모르는 것 위주로 점점 압축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합격수기에도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꿔 나감으로써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공부할 때 전체를 빠르게 봐야만 이제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을 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안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큰일 납니다. 전체를 보는 습관 꼭 들이셔야 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때도 뭘 봐야 된다? 아는 걸 보면서 자꾸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시고 자위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위주로 점점 압축시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는 지우고 모르는 걸 자꾸 표시하고 표시한 걸또 떼내가면서 자꾸 모르는 걸 남겨가지고 걔만 보고 그렇게도 안될때 최종적으로 종이 한두 장이 정리해서 걔를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진짜 암기력이 좋고 시험이 잘 치는 분들은 애초에 암기를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정말 암기할 대상 남긴 후에 걔를 암기해요. 근데 공부를 정말 못하시는 분들, 진짜 속된 말로 무식하게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외우려고 해서 아, 내 머리가 안 좋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난안 될까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방법은 그건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 면으로 시사하는 점이 있죠. 자, 그럼 다섯 번째가 실전을 미리 가정해 볼 것. 잘 보시면은 시험장에 가면 화장실이 보통 매 교시전마다 꽉 찬다. 이걸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봤거나 또는 간접 경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아침에 카페인 섭취하고 집에서 배변 보거라. 무조건 이렇게 하란 뜻이 아니라 이분 여기서 배워야 되는 우리가 행간을 뭐를 읽어야 되냐면은 나는 과연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나? 이걸 한번 보셔야 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분 이제 뭐 한양대에서 시험을 치셨는데 여기 맥도날드가 학교에서 매우 가깝다.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가져가는 경우에 2교시 끝나자마자 맥도날드로 달려가야 된다. 왜? 뒤에 말이 생략됐는데 제가 지웠는데 사람들이 줄을 진짜 많이 쓴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셨고 내가 식사를 어떻게 할 것까지 정했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외교관 후보자 시험 거기서도 이제 시험 당일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뭘 먹고 이런 것들 다 계획 세운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빠뜨리지 말고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수험생 분들이 이런 걸 빠뜨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시험 당일에 컨디션 조절 같은 걸 못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시험 당일에 컨디션 조절도 이런 실력이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공부의 본질에선 제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섯 번째가 이제 결핍성조차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썼다. 자, 다른 내용도 하나 있는데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결핍감을 잘 다룬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 가세가 크게 기운 이후로부터 초중등학교 내내 친구들보다 가난하다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성인이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 수단으로 회계사를 택했으니 중도 포기는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가요? 내가 이제 뭐 나는 흙수저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쟤는 금수저니까 잘한다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내 마음에 격차를 내기 시작하죠. 그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어떤 남과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거 메꾸기 위한 수단을 뭘 선택하냐? 그때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 끈기, 노력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건데 그 사이를 좌절감으로 채웠을 때 우리 인생이 점점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배울 수 있죠. 그다음에 식사 후에 법학관 옥상에서 이것도 진짜 멋있어요. 옥상에 가서 서울 한복판을 내려다보면서 혼자 생각하곤 했다. 뭐라고 했냐? 머지않은 미래에 곧 가을에 저기 회계법인에 가서 내가 넥타이를 메고 일을 할 거야. 여러분들 이런 상상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만 내가 자꾸 거기로 끌려가고 꿈으로 다가서게 돼요. 이런 모습이 없이 내가 시험 치면 될까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되는 상상만 하면 웃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 시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공부를 지속한 비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관성이라고 나오는데, 공부를 지속해온 비결이 관성이다. 처음에는 저도 도서관에 온 낮잠 자기 일쑤였다. 이분 15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많이 할 때. 고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그걸 술도 마신 적도 있고 도서관에 나오지 않으면 집에서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의지 부족도 있었다. 아, 나는 의지 부족에서 공부를 못하나 봐. 15시간씩 어떻게 하지? 이분도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꾹 참고 도서관에 계속 나오고 중간에 졸지 않고 점점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성취 욕구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내가 하다 보니까 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공부 시간이 늘어갔던 거죠. 그꾹 참는 기간이 자기한테는 대략 2달 정도였던 것 같다. 이것만 참으니까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강사님께서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영상을 올리셔서 그거 보시고 이제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합격 수기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전업 수험생이셨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를 15시간, 16시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격 수기 보면은 공부 많이 하신 분도 18시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뭔가 이렇게 내가 공부를 안 하려는 어떤 그 목적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런 수단을 어떤 나의 어떤 안 좋은 생각, 게으른 생각, 도피하고 싶은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들을 찾으면 꿈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조금 제가 좀 뼈때리는 말은 한심하게 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15시간 했는지 18시간 했는지 9시간 했는지 합격자가 그런데 내가 증명하고 관심을 갖고 논거를 찾을 건 아니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하루에 나는 15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비장함이 있으신 분은 그것보다 많이 하게 될 거고 정말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자신감에 찬 분들은 그만큼 안 하셔도 합격을 하실 거예요. 현재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지 야, 열몇 시간씩 하는 건 불가능해. 따라서 난안할 거야라는 건 진짜 한심한 사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방기하기 시작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조금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정말 나에게 진짜 시그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낱 소음에 노이즈에 불과한 건지 한번 가리시는 눈과 귀 그리고 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수험생이 되셔서 그 꿈을 빨리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은규 변호사였습니다.